자손들이 너무 이뻐. 그냥 뭐 키도 쭉빵이고 미스코리아 출신인데도 자기 사생활 때문에 방송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내가 머리를 풀어헤침으로 인해서 미치면서 산발하는 거지. 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국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옷을 안 입었어.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려면 앞에 물이 있으면 돼. 근데 물도 없는 옷을 벗은 옥녀의 터에 모르고 앉았다면 미련에 미치는 거지. 안녕하세요. 질문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명단은 형국이다. 저번 편에서 말했죠. 근데 그 어떤 모양이 좋은 거냐? 이제 산세, 바람, 바위, 사람 형상, 동물, 식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일 흔한 것이 옥녀. 그러니까 옥녀가 이상한 그 19금으로 옥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옥녀는 선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품새가 있는 것, 털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좀 반듯반듯하고 이쁘고 선남, 선녀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손들한테 주어지는 영향이. 자, 거기에서 보면은 옥녀봉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옥녀탕, 옥녀봉 많죠. 이제 설악산에도 있고 뭐 다른 산에도 많이 있듯이 오늘은 옥녀의 형국을 얘기하는 거야. 선녀의 형국이죠. 그 중에 이 모양새의 품새를 보면은 머리를 풀어헤친 옥녀가 있고 단아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옥녀가 있고 누운 옥녀가 있고 옷을 입지 않은 옥녀가 있고 그 옥녀의 혈전, 기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 머리를 풀어헤친 옥녀는 머리로 봐.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예쁘게 단장을 한 옥녀에게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면 단전이죠. 거기가 응집한 혈점이 되고 또 옷을 벗고 꽃단장은 하고 있게 되면 중심부, 그러니까 여자로 따지면 자궁이죠. 거기에 이제 혈점이 모이게 되면, 아니 저기 옥녀 터라고 했는데 우리 집구석이 왜 이래요? 이거 명단 터 맞아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문제가 발생을 해. 머리를 풀어헤친 옥녀의 터에 응집한 혈점이 있는 곳에 멸을 쓰게 되면 아 자손들이 너무 이뻐. 그냥 뭐 키도 쭉빵이고 아들들도 인물들이 출중하고 이 딸들도 너무 미스코리아감이고 한데 우리 이제 연예인을 빗대서 모 연예인이 미스코리아 출신인데도 자기 사생활 때문에 방송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포르노 비디오 사건까지 터지듯이 내가 머리를 풀어헤침으로 인해서 미치면서 산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과 부가 왔다가 잠깐 머물고 흩어지지. 이해하셨어요, 꽃님들? 근데 단아하게 앉아 있을 때는 이게 모이죠. 기가 모여서 옷도 정갈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정말로 그 옥녀, 선녀가 옷을 날개 옷을 입고 다 이러고 또아를 들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안정된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니 저 집 자식들은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애들이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근데 심지어 엄마 아빠는 보통인데 그 집 딸 자식들이 인물이 무슨 성형외과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다 이쁜 것만 닮아갖고 나와. 근데 어떤 그 옥녀 터에는 아 옥녀 터가 맞아. 그냥 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국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옷을 안 입었어.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려면 앞에 물이 있으면 돼. 무슨 말이야? 선녀가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니까 나무꾼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또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명단을 알면 알수록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꿈보다 해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데 옷을 벗은 선녀가 물이 없어 앞에. 이렇게 뷰가 좋아야 된다고 저번 편에 얘기했죠. 사람의 집도 뷰가 좋아야 가격이 올라가듯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그 물은 맑아야 돼. 이 물이 썩고 냄새가 나고 뭐 무슨 사람이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라면 자손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근데 물도 없는 옷을 벗은 옥녀의 터에 모르고 앉았다면 며느리 딸들 여자들이 미련에 미치는 거지. 선녀가 신비스럽게 날개 옷을 입고 그 신비한 기품이 흘러야 되는데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은 나가서 여자가 옷을 벗으면 무슨 일이 일어. 구설시비 망신의 불륜이야. 그래서 똑같은 옥녀의 터, 선녀의 터에 기품이 흐른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계곡에 물이 흘러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실개천이라도 맑은 물이 앞에 우리 소술용궁 요만한 우물인데 365일 물이 안 마르고 졸졸졸 물이 흘러고 그게 작아도 그 물터가 작아도 최고죠. 그런 식으로 우리 꽃님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것이 명당이고 명당은 아무나 가질 수도 없지만 그것을 보는 눈도 아무나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다 같이 산에 산삼 캐러 갔는데 어떤 애만 산삼을 캐잖아. 그러니까 산삼은 산신님이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만 주는 천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산신의 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같이 가도 아무리 눈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은 못 보잖아. 그 착한 신마님만 보고 신받다 그러고 사방에 절을 하듯이 명당도 같이 여러 명이 가서 명단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터를 본다고 찾아 헤매어도 보여주는 사람한테만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살아온 삶의 형태가 선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간은 늘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조를 생각하고 조상님을 섬기는 따뜻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겠죠? 꽃님들 우리 같이 명단을 찾아서 여행을 합시다. 사랑합니다.